오늘은 세계의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을 특별히 감사하고 또 이 세계의 성경을 지금도 자유스럽게 반포할 수 있는 자유와 평화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아직도 성경을 손에 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서 주일입니다. 이런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은혜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보급한 성경 수가 95만 부가 조금 더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에 100만 부가 보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40% 이상 증가한 숫자입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많은 사람들이 사서 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성서 공회가 금년 한 해 동안 보급한 성경 총 부수는 2,500만 권 조금 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2,500만 권의 성경이 팔리는 거요. 그리고 보급이 되는 거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이야말로 영원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 내용이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치 문제도 중요합니다. 경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교육이나 사회 전반의 문제가 관심사 중에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궁극적인 어떤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빈 자리를 정치가 채워줄 수 있느냐, 경제가 채워줄 수 있느냐, 철학이 채워줄 수 있느냐,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9월달 미국 테러가 발생하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성경을 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작년 대비 42% 이상의 성경이 팔려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무지 인간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자 말씀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 그 자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자라야 합니다. 이 말씀을 멀리 떼놓고 있으면 영원히 굶어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마저도 뿌리가 뽑히고 맙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잘 유지하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어떤 탈이 생기면 신앙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이 있어요. 누구나 예수 처음 믿고 얼마 지나면 성경과 첫사랑에 빠집니다.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도 있고 뭐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 첫사랑에 빠져요. 그래가지고요 밤이고 낮이고 성경이야. 그냥 늘 손에 들고 있어요. 안 읽으면 못 견뎌요. 그리고 읽으면 그냥 산매경에 빠져버려요. 다른 책 보기도 싫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저 내 속에 가득한 성경 이야기부터 먼저 그냥 튀어나와. 아, 그래가지고 성경이 정말
나의 진실한 애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첫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한 5, 6년 그런 상황에서 헤매봤는데요. 참 황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첫사랑은 오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남녀간에도 첫사랑은 식어버리잖아요. 첫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한평생 동거하면서 꾸준히 살아가는 그 느긋한 사랑,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막 뜨거운 사랑보다도 은근한 사랑,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부부 생활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우리와 성경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막 정신없이 읽고 막 좋아가지고 들고 다니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근히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그것이 식어지면 안 돼요. 이 은근히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시편 1편에서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태도는 성경 말씀을 은근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시대나 또 초대교회 시대는 우리하고 형편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가 책으로 들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책이 없으니까. 그러니 주로 성전에서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들려주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기억되는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묵상했어요. 이게 구약시대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가 시작되면서 초대교회도 성경이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는 그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고 다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담고 다니는 말씀에 익숙했지만은 우리는 손에 들고 다니는 성경에 익숙합니다. 어느 쪽이 마음으로 성경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은혜가 더 많겠습니까? 저는 초대교회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그것 때문에 성경을 마음에 담는 일이 너무나 어떤 때는 등한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저 펴서 읽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놓고 기억하려는 노력이 약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억 안 하면 안 되고 마음에서 기억한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었으니까 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앞서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마음에 담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꼭 마음에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그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철학적, 신학적,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라 철학자 플라톤, 그는 뭐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 있지 않아요? 이 생각 자체는 영혼이 보유하고 있는 내면의 대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그것은 일종의 언어 행위라는 말입니다. 내가 묵상한다. 그러면 그건 대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적인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위대한 교부요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거기에다가 기독교적인 사상을 첨부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대화요.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 내하고 대화하는 것이요. 그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끊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뜻과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와 대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깊이 파고 들어오는 음성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말해요. 저의 경우를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저는 계속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거든요. 예레미야를 읽는데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제가 한마디 말씀에 딱 잡혀버렸어요.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떠나지를 않아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말을 저는 바꿔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 옥하늠이 너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너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히 자꾸 묵상하게 되지 않아요. 그것은 누구와 대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에 뭔가 계속 전달되는 메시지는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면서 잘못하면 성경은 적용하는 말씀이다 한 데만 신경을 쓸 위험이 있어요. 물론 적용이 중요하죠. 이 말씀 읽고 배운 다음에 나의 사생활에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적용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성경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못지않게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어야 될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보다는 상당히 멀리 두고 살고 있어요.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그들 가운데서 51% 조금 더 되는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다음 예배 시간에 나올 때까지 성경을 보지 못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성경 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 도무지 가까이 못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뭐 훨씬 좋지만은 그러나 예배 시간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한 번도 못하고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살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므로요, 우리 고민 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할까? 고민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만히 앉아서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고민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시편 첫 절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왜 복 있는 자가 되느냐? 3절 끝에 나오죠. 그 행사가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아 그러니 형통하니 복 있는 사람이죠. 저는요 이 형통하다는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을 만나길래 형통하다고 할까?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다가 시편 119편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들을 수백 절 정도로 길게 나열해 놓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 한 장입니다. 그 119편하고 연결을 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하다고 하는데 어떤 형통인가를 제가 좀 알아봤어요. 여러 가지를 119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거룩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이 뭐냐고요? 시편 1장 1절의 내용이 거룩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이 뭐냐? 악인의 꾀에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이 거룩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 거룩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과 가까이 사귀지 아니하며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다움을 지키는 것을 일컬어서 거룩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룩함에 실패해버리면 아무리 와서 기도하고 뭐 아무리 설교 잘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도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미 물이 새는 신앙생활입니다. 은혜를 간직할 수가 없어요. 자꾸 죄와 가까이 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생활에 자꾸 빨려 들어가면요. 아무리 한동안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거룩을 지키는 건데요. 이 거룩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 말이에요. 거룩을 지키는 비결.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 11절에 나와요.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 같이 11절 한 목소리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좀 바꾸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을까 두려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나이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짓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우고 있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었더니 이 시편 저자는 죄를 짓는 생활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함의 형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할 때 온다는 말이에요.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어떤 도둑놈이 여자 성경학교를 털기 위해서 밤에 들어갔답니다. 거의 여자들만 다니는 성경학교. 그런데 성경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이 무슨 뭐 돈이 있고 무슨 갑 나가는 것을 갖고 있겠어요. 막상 들어가 보니 뭐 들고 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벗어놓은 옷들을 주섬주섬 들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가지고는 옷을 하나하나 들고 털어봤습니다. 행여나 포켓에서 돈이나 좀 나올까 싶어서. 그랬는데 돈은 안 나오고 어느 호주머니에서 조그마한 책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뭔가 하고 펴봤더니 빨간 줄로 아마 끄어놨던 것 같아요. 금방 눈이 가는 구절이 있었어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 그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온단 말이야. 한방 얻어맞았습니다. 보니까, 야,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구나. 도둑놈도 알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도적질을 할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 것이요. 아, 그래가지고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남이 그 훔치는 데서 손을 뗐어요. 떼고는 그 성경책을 계속 읽다가 10년 후에 그 사람도 성경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성경 말씀을 일단 받아들이고 마음에 한번 담으면요, 그것이 방패막이가 되어가지고 나쁜 짓을 못하도록 계속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령으로 중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은 오만 가지 더러운 죄악의 오폐수를 막는 방수벽이 되죠. 그러니까 죄를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젊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마음이 꽉 가득 차있다면 여러분 함부로 좋지 못한 것에 자꾸 관심을 갖고 빨려 들어가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무나 막 그냥 그렇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일을 가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에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요. 우리가 왜 범죄합니까? 마음이 삐어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날마다 죄짓고 눈물 찔끔찔끔 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세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를 거부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통해서 오는 모든 해악된 것을 전부 다 멀리 두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형통이냐? 위로를 받는 형통입니다. 위로를 받는 형통요. 여러분 119편 5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곤란한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내 힘으로 도무지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냐 말이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줍니다.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긍지를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감한 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이 다같이요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면 우리를 위로받게 하시고 그 위로가 풍성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 위로를 받는 일에 형통한 좋은 사례가 없을까 하고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이거 이 자료 저 자료를 자꾸 이제 서베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 마침 주셨어요. 아, 어제 국민일보에 참 좋은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 무역의 날을 국가에서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무역의 날에 500만 달러 수출탑, 100만 달러 수출탑을 휩쓴 아주 사람이 하나 있어요. 대명 무역 상사를 경영하는 김용순 사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참 믿음이 좋은 집사입니다.
섬유 원단을 수출하는 회사인데, 그 뭐 요사이 섬유 원단은 뭐 사양길에 있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그렇게 그 참 수출탑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참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향해 물었어요. 그렇게 사업을 성공시킨 비결이 뭐냐고요. 그랬더니 대답은 너무나 엉뚱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씁니다. 성경 필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 필사를 하면서 샘솟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가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계속 보았더니 지난 7년 동안 매일 아침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는 5시까지 4시간 동안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별나게 하고 성경을 읽어도 별나게 읽고 예수를 믿어도 아주 별나게 믿고 하여튼 좀 독특한 민족이에요. 좀 뭐가 톡톡히지 아니하면 아주 막 뭐 적성에 차지 않는 그런 좀 이상한 데가 있나 봐요. 아, 이분이 나이 40대 사람인데 아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간 동안 써요. 그래서 벌써 8권이나 썼어요. 성경을 8번 썼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쓰는 중에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가 봐요. 이런 말을 하네요.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쓰다 보니 천지가 다 내 것 같아집니다. 천지가 다 내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필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뭐 좀 사업이 좀 안 돼가지고 자금난이 좀 나빠져가지고 고민이 돼도 그게 고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니까 그러니까 일이 쉽게 잘 풀린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위로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고 앉아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고 사람이 두려우면 누구든지 담대하게 대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형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분이 한 1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제가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해도 돼요. 읽어도 좋고 외워도 좋고 써도 좋고 뭐 할 수 있으면 집어삼켜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마음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내 것으로 만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나로 하여금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아무도 흔들지 못하도록 나를 강자로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누가 여러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쓰면서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못할 게 뭐 있어요? 맨날 찾아가서 30분, 1시간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것도 얻어서 오는 것이 없는 사람들만 날마다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펴놓고 내가 이해를 하든지 못 이해를 못하든지 내 마음에 들어오든지 들어오지 않든지 그대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읽어 내려가면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자리를 잡는 말씀은 눈을 떠도 안 잊어버리고 눈을 감아도 안 잊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은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김용순 집사처럼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이런 위로의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떤 형통입니까?
지혜를 얻는 형통입니다. 지혜를 얻는 형통요. 시편 119편 97절 9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로에 자주 섭니까?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없어 안타까워할 때가 많아요. 어느 길이 옳은가 어느 길이 틀린가를 내 지혜로 분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절실합니까?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아무리 찾아도 내 스스로 그 지혜를 찾아낼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기로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데요.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했습니다.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느니라. 돈 가지고 집안 세우는 것 아닙니다. 지혜로 집안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해요.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물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지혜, 참으로 보배처럼 값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이것도 부득불 예를 하나 들어야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시고기 아시죠? 가시고기라는 소설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작가 조창인 씨라는 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96년도에 전업을 한 작가입니다. 다른 일 하다가 이제는 소설만 써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전업을 했는데 처음에 한두 권 소설을 썼을 때는 그런 대로 잘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 그런데 한 세 권 네 권 정도 책을 썼을 때에 이상하게 이제 책이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판매가 되지 않아요. 점점 부수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제로 상태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자, 이제 작가로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쓴 책은 안 팔려. 그래서 한동안 좌절과 번민을 거듭하면서 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고생스럽게 살고 있는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의 형편을 옆에서 보면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 병든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소설로 한번 그려보자 하고 마음에 작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고기라는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아버지가 급기야는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각막을 기증하겠다는 데까지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콱 막혀서 도무지 풀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소설을 끝마무리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도무지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요.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했지만은 응답이 없어요.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생각은 허공을 헤매고 있을 뿐인데 출판사와 약속한 날짜는 자꾸 다가오고 피를 말리는 아주 진통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조용히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날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환의 장면을 그려놓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번쩍하고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소설 마무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아들을 위해서 완전히 죽어 희생하는 걸로 끝맺어라 하는 착상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소설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 쓰고 나서 출판사에 들고 가면서는 야 이거 한 만 권만 팔렸으면 좋겠다 하고 가서 맡겼는데 그게 장장 IMF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때에도 140만 권이 팔렸어요. 실직을 당한 IMF 이후에 실직을 당한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태우고 고생하는가 그것과 어떻게 좀 이렇게 매치가 되어가지고 많은 아버지들의 눈에 눈물을 짜낸 소설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요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을 당장 꼭대기로 끌어올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형편을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머리만 짜고 앉았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놓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지혜의 복음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 봅니다. 저 사람이 솔로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읽고 묵상을 했더라면 저렇게 멍청하게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야, 저 사람 가룟유다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배웠더라면 저렇게 어리석은 인생 결말을 맺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배웁니다. 그 지혜를 내 마음에 담고 그 지혜를 활용하면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을 찾으세요. 열심히 읽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열심히 테이프를 듣는 것입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큐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열심히 성경을 쓰는 것입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에게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세요. 즐거워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야로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 보니 지금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겠어. 이 말씀, 이 음성 들으면 내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거루함의 형통, 위로의 형통, 또 지혜의 형통, 이 형통을 내가 누릴 수 있어. 얼마나 우리 모두가 복된 자의 복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설교가 마무리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죄만 자꾸 짓느냐? 왜 내가 자꾸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위로와 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느냐? 나는 왜 눈앞이 캄캄하고 생각이 꽉 막혔을 때에 도무지 나는 지혜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충고를 내가 얻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 있었구나. 이것으로 여러분이 해답을 얻으시면 틀림없어요. 이제는 알았으면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날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살리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면에 형통한 거룩한 주의 자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너무 멀리 두고 살았다고 자책받는 형제 자매들 있으면 오늘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어서 모두가 주님 형통하여 복받은 주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 기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